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방을 원해요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네, 좀 더 내가 원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죠. 방의 네. 종류가 여러 개 있고요. 네. 발코니가 딸린 방. 금연. 네, 방. 금연방. 뭐, 금연방? 뭐, 이런. 네. 혹은 높은 층에 전망이 좋은 방. 네.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싶을 때, 이것들은 사실 몇 번만 따라해 보고, 네. 호텔에 들어가서 펼쳐보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듣기만 하시면,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것만 같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표현이 이제, 호시데스라는 표현인데요. 호시데스. 네, 나니나니가 호시데스. 이렇게 표현을 뭐가요? 하는데, 네, 이제 앞에 무엇이, 무엇이? 나니나니가. 네, 무엇이군요. 네, 나니나니가. 나니나니가. 나니나니가 호시데스. 그래서. 무엇을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다. 네, 조금 더 완곡하면서도 좀, 많이 원하는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애절한. 애절한. 어허. 애절한. 좀 주세요. 그렇다면은, 애절하게, 원합니다라는 표현에는. 네. 나는. 나는 와타시와 네 와타시와 너를 네 안았다와 안았다가 안았다가 네 와타시와 안았다가 호시이데스. 오, 이런 문장을 지금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대단한데요? I want you. 네, I want you. 그렇죠. 발음 좋으신데요. 이제 가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일본에 갈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이름 뭐냐고도 물으실 줄 알고. 그렇죠. 그쵸? 까먹었죠. 이름, 이름. 오나마에. 오나마에가, 네. 오나마에 구다사이. 구다사이.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바로 배운. 그랬더니. 오나마에가 호시데스 이러세요. 그렇죠. 네. 상대 이름이 림민정 이렇게 얘기하면. 네. 왓다시와. 림민정가 호시데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싸다고 한 번. 아, 그래요. 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3박 4일 친구들과 놀러 간 경우 말고, 네. 그냥 혼자 일본을 배우겠다고 한 3개월 정도 가 있기로 한 거예요. 네.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행으로? 여행으로인데 거기 거기다 뭔가 학교 렌트를 안 다니고? 하겠죠.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 현지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지금 선 네.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문장들을 네. 구사하면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네, 길거리에서. 아, 그래요? 만약에 어떤 외국인 친구가 네.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네. 저는 당연히 너가 원하는 취미에 관한 동호회를 한국 인터넷에서 가입해라. 아, 네네. 다음 카페에서 가입해라. 네네. 그러면은 그 정모 같은 데 나가고 매일매일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도 일본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귀어보질 않아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하. 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사귀고 그랬지만 보통 그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면 진짜 인터넷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기 원하는 분. 아하. 그런 분과의 교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일본어로 제다 써놨고, 우리는 나는 모를 뿐이고, 한국말로 일본어 배우실 분 이렇게 찾고 해놓고. 있을 뿐이고, 그렇죠. 그 둘은, 영영 못 만나고, 그러니까 공원이나, 엇갈렸한 회전목마처럼 그래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어쩌겠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네. 자, 싱그루 루무가 호시데스. 호시데스. 네. 호시데스 앞에는 루무가 이렇게 한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뭘 원합니다를 쭉 호시이데스를 붙여서 네 한번 쭉 훑어볼까요? 가죠. 싱글 룸은 했으니까요. 그렇죠. 더블 룸을 해볼까요? 더블 룸과 호시이데스.
ダブルルームが欲し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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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트윈룸은 ツインルームが欲しいです. 트윈이라고 안 하고 네, 트윈. 트윈. 네, 이츠 발음이 한국에 사실 없는 발음인데 요 앞니 네. 안쪽 부분 위에 보시면 딱딱한 경구개가 있잖아요. 아하. 네, 그 부분에 혀를 댔다가 쯔인. 네, 떼시면서 쯔인이라고 하시면 혀 끝을 대나요? 아니면 혀 네, 혀 완전 끝보다는 되나요? 조금 더 많이 댔다가 떼시면서 쯔인 루무. 네, 쯔인 루무. 쯔인 루무가 쯔인 루무가 호시데스. 쯔인 루무가 호시데스. 쯔인 루무가 호시데스. 쯔인 루무가 호시데스. 네. 다음은 3박으로 싱글룸을 원합니다. 3박대 싱글룸가 호시데스. 3박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구나 해놓고 손가락으로 네. 하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고요. 네. 자 다음에 전망이 좋은 방. 덴봉아 이 룸가 호시데스. 아하. 덴보우가 전망이네요. 네, 전망입니다. 덴보우. 레인보우도 아니고. 덴보우. 덴보우. 이 덴보우가 전망이라는 건 저 말고도 다들 덴보우, 레인보우, 전망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무지개가 있어서 좋은 전망. 그렇죠. 네, 그렇지 좋네요. 않을까요? 좋네요. 레인보우. 일곱 색깔도 아니고 열 색깔 레인보우. 덴보우. 덴보우가 전망이 이 좋은 룸가 호시데스. 네. 그래요. 우리 여행객들에게는 특히 전망이 중요하죠. 중요해요. 바다라도 있으면 또 뒤 앞에 탁 트인 뭔가가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하. 무슨 그래요? 동경타워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바다가 보이는 방을 아 바다가 바로 나오네요. 우미가 미에루 룸가 호시데스. 우미가 미에루 룸가 호시데스. 우미가 미에루 룸가 호시데스. 아, 미에루가 보이는이에요. 네, 보이는. 보이는. 그러면 네. 미에루 파이바는 그러면 보이는 파이바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에루가 보이는 어떤 외모에 관한 미에루인가요? 파이바가 저기잖아요. 이 섬유질. 네. 섬유질이 보일 만큼 많은 음료수인가 봐, 그거. 아, 그런 걸까요? 미에루 파이바. 미에루. 미에루. 그래요. 저는 왜냐면 미에루 미에루 할 때 네. 이게 도대체 원이 뭔지 했는데 아마 이 미에루일 수도 있겠다라는 던져보는 네, 지금 진지하신 건? 진지하신 겁니까? 그건 미에루 파이바잖아요. 아니 미에루가 뭔데? 근데 진짜 미에루는 뭘까요? 그러니까 나 원을 모르겠어. 한국말 순 우리말 대사전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미에루가? 자 모르겠고 네. 자 다음에 우미가는요. 우미가는 우미 아 우미가는요 우미. 네. 일식당이 있어요. 우미가라는 네. 아 일식당이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우미가 네. 이름 잘 지었네요. 이 우미가 그래서 나는 소맛이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깃집인 줄 알았는데 횟집이더라고. 근데 이거 뭔가 한자로도 대충 말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바다란 뜻도 있는 되게 잘 만든 이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륙양용. 수륙양용. 우미가 미에루 루무가 호시데스. 네. 자, 발코니는요? 발코니가 루루무가 호시데스. 아, 이번엔 있는 해서 아루를 사용했네요. 네, 아루 발코니가 야, 있는. 참 너무 힘든 게 요 패턴은요. 네. 텐보우 전망이 좋은, 좋은. 이 루무가 이렇게 네, 했고요. 맞아요. 바다가 보이는 우미가 미에루 루무가 이렇게 네. 했고요. 발코니는 이번엔 있는이야 또. 네, 있는. 발코니가 좋은 이렇게 하면 그러게요. 좋을 텐데. 좀 이상하지. 발코니가 좋은 방을 해 주세요. 이게 좀 이상하지. 다 똑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발코니가 호시데스. 아, 네, 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발코니가 있는 방을 원한다는 뜻이 되니까 발코니가 호시데스. 발코니가 호시데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개 더 있네요. 네, 호시데스를 계속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도시 쪽이 보이는. 아, 도시 쪽의 경치가 보이는.
요거 좋겠네요. 막 야경 좋고 그쵸? 그런데 이게 사실 시리 뷰. 네, 시리 뷰. 그다음에 비치 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것을 외래어처럼 쓰는 표현은 없나요? 오션 뷰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우리? 아, 그래요. 오션 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일본 분들한테 오션 뷰라는 단어 쓰셔도 알아들으실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도시의 경치가 보이는 이거를 할 만한 시티 뷰?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시티 뷰가 오시데스. 보통 그리고 이제 호텔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간단한 영어 정도는 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죠. 알아들으실 것 같네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이거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도시의 경치가 보이는 방. 이거 도시노 게시키가 위에루루 뭔가. 도시노 게시키가. 응, 야, 이 표현 마음에 드네요. 갑자기. 아, 토시노. 토시노가 도시의고요.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게시키가. 이건 게시키.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경치. 게시키. 그 다음에, 보이는. 네, 아까 했죠. 루무가. 네, 루무가. 도시데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네. 도시의 경치가 보이는 방. 도시노 게시키가 미에루 루무가. 루무가. 도시데스. 어쩜 이렇게 어순이 똑같은지. 네, 어쩜 똑같은지. 그렇죠. 단어만 알면 탁탁탁 꽂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자, 위층에 있는 방. 위에니 아루 룸가 호시데스. 위에니 아루 룸가 호시데스. 위에니 아루 룸가 호시데스. 여기서도 아루가 있는. 네, 있는. 아, 그래요. 위에 있는. 아, 그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뭐가 있는 해도 뭐뭐 아루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오카네가 아루. 오, 오카네가 아루 미스터 산. 아하. 돈 많은 미스터 산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야, 이거 봐라. 어디서 뻥을. 저 밥 사주셨잖아요. 구라. 구라? 고래와 구라데스. 고래와 구라데스. 이거는 뭔가요? 무슨 말이죠, 그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아니 구라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아, 구라. 네. 구라 일본말 아니었나요? 구라?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우리나라 비속어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바르고 고운 우리말이었네요. 바르고 고운 우리말. 아, 그렇구나. 저는 구라 쓰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한글 대사전에 있는 말. 그렇죠. 아닌 거 아니야? 글쎄요. 우리가 뭐 한국어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네. 넘어가죠. 자, 다음에 흡연이 가능한 기우엔가 데끼루 룸가 호시데스. 담배는 웬만하면 끊으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금연방을 원합니다 정도는 알아놔야겠네요. 기엔노 룸가 호시데스. 기엔노 룸가 호시데스. 기엔 룸구다 사이. 뭐 이래도 되겠네요. 그쵸? 우리. 기엔, 아, 기엔이 금연인가요? 네, 금연이니까 바로 그냥 방을 기넨, 붙여서. 아하. 기엔 룸. 술이요? 네. 오사케. 오사케? 네. 아, 사케네요. 네, 사케. 그러면 기노사케. 아, 금주. 되나요? 그런 그때는 금주 그대로 읽는 것 같아요. 긴슈. 아하. 네. 긴슈. 네. 금주. 기넨노 금연의. 금연의 르무가. 르무가. 호시데스. 호시데스. 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짠해.